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타리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조금 쳐놨는데, 로타리를 좀 더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로타리를 쫙 치고 고를 타가지고 이제 김장 무배추를 멀칭해가지고 심을 예정입니다. 원래 여기 풀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일부 로타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시동 거는 법하고 로타리 치는 법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를 먼저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 보이는 이제 악셀레이터죠. 악셀레이터 이걸 일정하게 이 정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동, 저기 시동 거는 이거로 돌려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수동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딱 이빨에 맞게 딱 깨야지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홈에 딱 보시면 이렇게 홈에 딱 걸려야 됩니다. 여기 홈에 안 그러면 이게 빠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뒤로 안 빠지는지 확인하고, 네, 단단히 고정이 됐죠. 확인하고 돌리면서 자, 보시면 기온기 조작법은 요거 이제 기어고요. 요거는 이건 기어고,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는 잘개라는 거는 이제 가볍고 빠르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천천히 힘있게 이제 회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맨 땅이나 이런데 단단한 땅은 이제 굵게로 하는 거고, 굵게 한 다음에 이제 흙이 웬만큼 부서지면 이제 잘개로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한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로타리가 골고루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뭐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골고루 잘 되는데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부터.